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고 있는 2018 KBA 3x3 코리아투어 대구대회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픈부 결승전 드림팀과 와아이라 예, 결승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카메라 갑자기 넘어왔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부 선수들 경기는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기는 약간 어수선한데 오픈부 네. 결승전을 끝으로 오늘 이제 대구에서의 대회가 마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또 이제 선수들이 경기 끝난 선수들은 또 나간다고 창문을 열고 나가서 갑자기 네. 한기가 확 들어오네요. 대구 날씨가 그렇게 사실 서울에서 왔을 때는 춥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대구 분들은 굉장히 춥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추워요. 서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대구는 그렇게 춥진 않았습니다. 서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뜨거웠던 농구 열기가 좀 약간 확 식어버리는 느낌인데요. 쌀쌀하긴 한데. 파란색 유니폼의 드림팀 그리고 검은색 유니폼의 와아이라 선수들입니다. 한준혁 성공시켰습니다. 드림팀이 첫 번째 포인트 가져갑니다.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상하군요. 1번 선수는 한준혁이고 11번 선수가 조선대 선수 출신인 김동호 선수고 선수죠? 네. 뱅크샷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선수도 제 기억으로는 조선대 선수 출신 같긴 한데 잠깐 네. 대학대 선수 이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선대 선수들 이번에 정혜원 선수도 대학대에 나왔었는데 LG에 가서 이제 네. 슈터로서 이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와 이런 앞쪽 이정희 스미스 빠지고 말았습니다. 박기덕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뭐 농구 대학교에서 뭐 프로로 가지 못한 선수들도 이제 계속해서 농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에 프로 진출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와 이라. 명이 왜 와 이랄까? 와? 네? 와? 와? 확실한가요? 안 본 사이에 확실히 요새 개그 프로도 많이 보시나 봐요. 내가 두 점 터지고 있습니다. 와 이랄? 한준혁 오른쪽으로 전재우의 두 점 성공시킵니다. 와 이랄? 유승일 이정익 이정익 돌아섰습니다. 오른쪽으로 박기덕 같은 수비를 했었던 드림팀 지금 한준혁 선수는 원지성 선수 보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신장은 작은데 볼 체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 그렇습니다. 네. 네. 한준혁 선수를 고등학교 때 조금 확실히 얼굴이 켰고 그 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때 대구에서 그 경기를 보면서 저 선수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 선수가 좀 기억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 골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초등학교 때 봐도 이제 다들 이제 나중에 잊어버리는데 저 선수는 코피가 났어요. 경기에 코피가 났는데 코에 이제 휴지를 끼고 경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 선수가 용산 중으로 가서 예, 용산 고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동대 진학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용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 그 선수라는 기억이 나면서 예, 그래도 약간 눈여겨보고 그다음에 대학까지 봤었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영남대 편입한 걸로 저는 들었었는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프로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네 원지성 선수는 뭐 아까 전에 게임에서는 그 선수가 중심에 되어서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은 한중야 선수는 아예 벤치도 잠깐 나와서 벤치를 지키고 있네요. 네. 일단은 양팀 드림팀과 와이랑 7대6으로 한점차 드림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죽발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아! 골 밑에서 리버스 그렇죠. 레이어 네, 아, 실책이 될 뻔했는데 네. 그래도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유승인이 놓친 공 왼쪽에서 이정익이 공을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선택 박기덕 골 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선 경기들도 다 재밌게 박진감이 넘치긴 했는데 네. 지금 오늘 경기 지금 이 순간의 경기를 보면 조금 더 긴장감이 있고 좀 더 치열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승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네. 경기의 그 무게감이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 선수들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앞선 경기들은 이제 또 계속 연전이 예선이 그렇죠. 네. 반복되다 보니까. 네. 뭐 조금 이제 느슨한 느낌도 조금 들긴 했거든요. 승리를 위해서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기의 긴장감 정도는 느끼지 않았었는데 선수들이 딱 그렇게 집중하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점 차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두 점 성공. 와 역전. 다시 드림팀 한 점 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역전 당했었는데 다시 재역전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이거 네, 10분 다 할까요? 네. 이대로 가면 10분 내에 예, 네. 10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죠? 3분 30초가 지났는데 일단 절반 정도 네. 점수를 따냈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김동우도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김동우 선수가 조선대 때 득점을 굉장히 잘 줬던 주포였거든요. 네. 네. 그 감각을 여기서 딱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잘 팠다. 이야. 오른쪽 한준혁이 탑쪽으로 빼놓습니다. 노영래 샷클락 7초 길게 튀어나온 공 뒤쪽에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한준혁 자신의 스피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뒤쪽으로 전재욱 오른쪽 바운드 패스 샷클락 4초 3초 2초 조금 짧았습니다. 와라이라 박기더 플레이를 박기더 선수가 계속해서 미들레인치 정확합니다. 한중현 선수가 지금 원래는 오른손 탑인데 네. 김성현 선수를 좋아해서 왼손으로 슛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오른손으로 슛으로 바꿨대요. 네. 근데 오른손으로 다시 바꿨는데도 지금 방금 점프를 또 성공했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라는 거죠. 이게 뭐 손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오른손 잡이었는데 왼손으로 슛을 던지는 걸 연습했다가 처음에 네. 그것만으로 대단한데 그걸 다시 지금 다시 오른손으로 바꾸고 있는 결국 와 나중에 되면 이제 오른손 왼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조카가 있는데 이제 양손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양손잡이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숟가락을 쥐어주는데 던지더라고요. 패대기를 지금 농구 선수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왼손을 더 잘 쓰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 네.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지금은 은퇴한 주희정 선수이고 네. 김태술 선수도 오른손을 쓰지만 왼손도 자유롭게 쓸 줄 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KGC에 들어간 신인 유현준 선수도 네.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을 갖다가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주희정 선수나 김태수 선수가 연습 경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왼손을 저렇게 잘 쓰는 대학 선수는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쓴다 그러면 한 번에 패스가 나갈 수 있는 반박자가 빨리 패스가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동료에게 가는 기회가 죽어버릴 게 살아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왼손을 그만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준혁 선수의 그런 노력이 언젠가 또 빛을 발할 날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작은 신장은 그 노력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게 이제 프로 진출에 이제 중요한 기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뭐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노력을 보여준다면 프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또 원지성 선수도 좀 결국 실패를 했고 저 정도 신장 가지고 있는 선수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제일 지금 작은 선수가 뭐 172cm 정도 옛날에 김태진 지금 전자랜드 코치인 김태진 선수 지금 KCC에 있는 이현민 선수도 170 공식 신장은 170, 174cm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약간 이재영 선수는 한준혁 선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8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 네. 훨씬 더 작으니까 좀, 하지만 뭐 충분히 신장 작은 거라서 열정으로서 커버는 가능하니까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면 또 좋겠네요. 그렇죠. 저런 소재가 또 이제 프로에서 와서 성공하고 한다면 또 볼거리 또 될 수 있거든요. 작은 선수가 또 신장 훨씬 큰 선수를 갖다가 상대로 해서 우승해준다. 그건 정말 볼거리 될 수 있고 팬들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NBA에서도 보면 뭐 아이제아 토마스 네. 선수가 또 있지 않았나요? 신장 굉장히 작은데도 득점왕 가까이 뭐 득점해주는 선수도 있었고요. 쪽에서 드림 9점 선수들이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점수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와이라 팀이 네. 지금 현재 조금 지쳐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드림 팀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더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력전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 3x3가 5대5 농구보단 좀 더 체력이 더 요구하는 농구 경기거든요. 네. 순간적인 집중력, 자체 간격 좀 더 시간 짧지만 시간 좀 더 짧게 하면서도 좀 더 체력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력에서 조금 앞서는 드림이 앞서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평소 이런 또 그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간에 또 체력을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 또 하루에 경기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네. 더 이제 체력이 필요한 거죠. 와이라의 공격 이제 3분 35초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한번 건드려봤었던 드림팀이었는데요. 최쪽으로 넘어왔네요. 제가 넘겨드렸습니다. 만져보니까 어떨까요? 어, 좋아요. 드림 골 밑에서 득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와이라 공이 높이 떴는데요. 확실히 정확 과정. 확실히 한준혁 선수가 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 밸런스가 낮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순간 정확하게 하고 있는 한준혁 선수. 샤클락에 걸리면서 수비 성공하고 있는 드림팀. 물러설 수 없는 결승전이 되고 있습니다. 17대 12, 5점 앞서 나가는 드림팀.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5점 차는 3분의 5점이면 굉장히 충분하죠. 예, 적은 점수 차죠. 대신에 드림이 이제 21점까지 4점이 남아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와이라는 팀은 지금 뭐 이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득점을 빨리 쫓아가면서 올려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각 슛이 적절하게 잘 터져주면서 많은 점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 타이밍이요? 방금 타이밍. 이번에는 또 어떤 팀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작전 시간을 하긴 했는데 누가 불렀는지 일단 선수들이 다 쉬긴 해줬는데 네. 아, 와이라노. 그런 얘기 지금 그런 느낌 들어요. 그렇죠. 탑에서 두 점 좀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동우. 네. 들어왔으면 멋졌는데. 네. 없이 뉴스에 나올 겁니다. 유승일 오른쪽 골프하는 과정에서 주신 에스들이 올렸습니다.
바깥쪽으로 한준혁입니다. 미들레인치 길었는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동우.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였기 때문에 저렇게 득점이 또 가능했던 거죠. 오른쪽에서 와이랑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최원정 돌아서면서 두 선수 사이에서 공을 가져왔습니다. 백샷 성공하고 있는 와이랑 이정희입니다. 지금 드림팀이 팀 파울이 8개 이제 9번째 네. 네. 아 지금 8번째거든요 그럼 자유도 2개가 주어집니다. 와이라에게는 네, 저로의 기회죠. 네. 자유슛 2개 모두 성공을 시킨다면 한 점차까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제일 성공했고요. 아,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 아까 전에 그 1분 전이었거든요. 1분 전만 해도 5점 차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개 그래도 2점 차이로 톱파워 왔습니다. 김동우 슈페이크 동작 이외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기 안 들어가네요. 몇 번 따내고 있는 드림팀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노형래 꺼린 골 밑에서 김동우의 득점.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 나왔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점 슛 한 방이면 이제 승부를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김동우 공을 잡아냈습니다. 김동우. 그렇죠. 네, 김동우. 그러니까 득점 성공. 위기였거든요. 네. 드림팀 입장에서는 추격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팀 플레이로서 19점짜리를 올리고 추격 달아나는 득점을 올린 데다가 김동우 선수가 2점 슛을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우승을 확정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픈부 경기 막판까지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쳐줬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죠. 뭐 긴장감 넘치는 플레이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상대로 이제 경기 10분을 채우지 않고 네. 21점을 만들면서 득점을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또 버저비터를 터뜨린 김동우 선수를 네, 한번 그렇죠.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뭐 또 조선대 시절에 득점을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얘기 네. 뭐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이 대회에 나왔는지 얘기를 또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 우승은 드림팀이 차지를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김동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서도 좀 성공. 드림팀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역전 당했었는데 다시 재역전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이거 드림 골 밑에서 득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와이라 공이 높이 떴는데요. 확실히 정확한 과정. 내고 있는 드림팀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노형래 꺼린 골 밑에서 그렇죠. 김동우 공을 잡아냈습니다. 김동우 그렇죠. 네, 3점. 김동우 그러니까 득점 성공. 위기였거든요. 오픈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드림팀의 한준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동우 선수의 멋진 버더비터로 오늘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그 지난주에 했던 서울 3x3에서 제가 아쉽게 3위를 거둬서 이번에 대구 대회에서는 꼭 우승을 해야 마음먹고 형들을 제가 시합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우승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드림팀은 어떻게 팀을 꾸려주셨나요? 동우 형이 김동우 선수가 농구교실이라는데 그 농구교실 이름이 드림팀입니다. 그래서 동우 형이 유니폼 지원이랑 이런 걸 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동우 형을 비롯해 다 조선대학교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한준혁 선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재범 기자님께서 연습벌레다 왼손 오른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다고 말해주셨거든요.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일단 그 교직 기술을 위해서 영남대학교 교직 기술을 위해서 그 학업에 몰두하고 있고 근데 그 공강 시간이 나면 계속 오른손 슛감을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무대에서 또 농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농구에 대한 많은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농구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구하면 또 승리? 승리요? 네.
네. 앞으로도 이제 뭐 3x3 오늘 오픈부 우승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x3 대구 지역에서 우승해서 그 아시안 게임 최종 선발전 티켓을 얻은 걸로 아는데 네. 네, 거기 진출해서 이렇게 좋은 경기 펼쳐서 꼭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준영 선수의 앞으로의 미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3x3 경기 오픈부 우승은 드림팀이 차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3x3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수들이 딱 그렇게 집중하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점 차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도 점 성공! 드림팀 한 점 앞서나가고 네. 있습니다. 역전 당했었는데 다시 재역전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이거 드림 골 밑에서 득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와이라 공이 높이 떴는데요. 박기러 정확한 과정. 따내고 있는 드림팀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노형래 꺼린 골 밑에서 그렇죠. 김동우 공을 잡아냈습니다. 김동우 그렇죠. 네, 김동우 그러니까요. 득점 성공. 위기였거든요. 네. 드림팀 입장에서는 추격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